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뭐 행복에 관해서 함부로 논하기 그렇지만 전 이 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을 스스로 느끼고 싶다면 행복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을 생각하면 돼요. 웃기죠? 아니, 최악을 생각하는데 무슨 행복하고 영광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좀 멍청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티미해서 티미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이게 멍청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멍청한 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아졌어. 젊은 층들이. 특히 젊은 층 중에 여자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2030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2030 여자분들이 가장 소비욕구 강하고 하고 싶은 거 제일 많이 하고 돈 제일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근데 왜 불행하다는 거야?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돈을 안 쓰고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뭐 불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연령대에서 가장 온라인이나 마케팅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2030 여자분들이에요. 뭐 쇼핑이나 아니 명품이나 해외여행 아니면 뭐 핫플레이스 아니 패션 같은 것들에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남자보다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2030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제일 많이 해. 쉽게 말해서 돈 쓰면 하고 싶은 거 제일 많이 해요. 아니 그런데 왜 행복지수가 낮은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악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최악을. 지금 여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쓴소리 많이 하죠. 왜 쓴소리 많이 하냐. 여자분들은 살면서 최악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행복한지 몰라.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근데 가장 행복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왜 행복을 못 느끼냐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최악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남자친구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뭔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이것보다 아래의 삶은 생각해본 적 없고 근데 지금 행복한 게 맞는 거거든. 만약 지금 행복을 못 느끼면 나이 먹어서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그 군대 알죠? 군대 가본 사람들 아실 거야. 여러분 군대 가보면 훈련 같은 거 하면 이제 훈련 같은 거 하고 나서 그 밥 먹으면 정말 맛있죠. 여러분들 왜 그 진지구축 간다거나 야외에서 훈련하면 왜 반학 같은 거에다가 밥 먹었는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밥 먹어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맛있어요. 여러분 뽀글이도 사실 저녁하고 나면 안 먹죠. 끓여 먹는 게 더 맛있거든. 근데 왜 먹을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기억나지만 저도 전경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짬이 안 되면 라면을 못 먹어요. 라면을 만들어 못 먹습니다. 이 짝대기 세 개 달 때까지는 못 먹어요. 고참들이 먹으라고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꼴랑 라면 하나 먹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낮에는 못 먹어요. 낮에는 사역질로 워낙에 많이 불려가서 이제 고참들을 시키는 거 하고 뭐 취사지원 가고 사역지원 가고 해가지고 먹는 굉장히 바빠요. 짜파면 안 되면 군대에서 아시잖아 여러분. 막내들 엄청 바쁜 거 굉장히 많이 불려 먹잖아. 잠이 모자라. 그래서 낮에 라면 못 먹으니까 언제 먹냐? 부침문 갔다 와서 먹는 거야. 부침문 갔다 와가지고 잘때 있잖아. 젓가락 소리 내면 안 되거든. 쪼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거를. 그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그거 아직도 기억을 해. 여러분, 군대에서 뽀글이 먹어봤잖아요, 남자분들. 뽀글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군대 가서 알게 되잖아. 근데, 보통, 밖에 나가서 뽀글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역하고 나서 뽀글이 먹지만,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안 먹냐? 일단, 그 군대 특유의 그 감성이 안 나와. 맛을 떠나가지고. 감성이 안 나와요. 왜냐, 그냥 집에서 그냥 늘상 있다가 그냥 먹는 거 하고, 군대에서 진짜 눈치 봐가면서, 새벽에 몰래 먹는 거 하고 맛이 다르거든. 그리고 여러분, 말년되면 편하거든요. 군대에서 말년되면 편하잖아. 근데 왜 편할까? 사실, 편한 이유는요, 내가 막내에서 정말 힘들게 겪어봤기 때문에 편한 거야. 막내 생활을 정말 지독하게 하면서 눈칫밥 많이 먹고 많이 갈굼도 받고 많이 처맞으면서 그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말년돼서 아 이게 편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군대든 간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는 이렇게 해서라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못 배워요. 최악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위만 봅니다. 위만 보고 살지. 아래는 안 봐요. 언제든지 자신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왜냐하면 지금 위만 보고 살다가 아래로 내려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여자분들 지금 위만 보고 있다가 결혼 못 해가지고 아래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래의 삶을 몰라. 아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나 그게 문제야. 제가 여자분들한테 메타인지해라 돈 모아놔야 된다. 지금 헛짓거리 하면 된다. 그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최악으로 가실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솔직한 말로. 근데 최악이 뭔지 몰라. 왜냐? 태어나면서 지금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건지 모른다니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희망만 가지다가. 희망만 가지다 나이 먹고 답이 없다는 거 알고 최악을 경험하기면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나 이게 걱정이야, 진짜.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행복을 느끼면요.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힘들었을 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금 행복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배고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사실 뭐 넉넉한 집은 아니지만 지금 작아거든요. 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대한 지금 집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집 눈칫밥 먹으면서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지겨웠어. 전 집에 샤워도 못 했거든.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 푸세식에 똥 누고. 그리고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고 내 방에 여러분 있잖아. 내 방에 끈끈이 있죠. 그거 쥐 잡는 거. 그것도 설치했어. 내 방에 쥐가 왔다 갔다 걸어가지고. 여름 되면 자다 일어났어. 에어컨도 없었거든. 지금 제가 방에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이 에어컨도 내가 돈 모아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름에 진짜 지옥이었어요. 나 끔찍끔찍해. 그 생활을 겪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생활이 굉장히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땐 돈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투자 관련 고민 상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짜장면 같은 것도 많이 못 먹었어요. 진짜 웃기죠, 여러분. 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고 좀 존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물론 이런 삶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밑바닥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지금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지금 감사지수가 없다고 하잖아. 감사지수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왜 감사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최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지수가 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하의 삶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대접받고 오냐오냐 했던 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자분이 스스로 뭔가 읽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해놓은 것들이 뭐가 있어?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남자가 다 해주고 다 그런 거잖아. 자신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해줘는 마인드가 뭐예요? 정작 자신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지금 삶에서 그 이하 있잖아요. 이하도 내려갔을 경우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왜냐,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왜 책임감이 없는지 아세요? 책임감이 왜 많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책임을 져가지고 이겨낸 경험 자체를 교육시킨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것도 남자를 시키고, 여자분들한테는 괜찮아, 괜찮아.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자는 약자니까.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책임 안 져도 되네. 우리는 뭐, 힘들게 안 살아도 되네. 이렇게 디폴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이것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공과금도 못 내게 되면, 내가 사는 집에 쫓겨나게 되면, 내가 밥도 못 해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나이 먹어서 답이 없어지는 사람들, 비전이 없어지는 사람들 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때까지 가서 알려고 그래요. 그때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왜?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가정 같은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 뭐 현장도포 동인 같은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게 사시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본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려고 보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다행이구나. 난 그나마 행복하구나. 난 저 지경까지 안 가서 다행이네. 이거 느끼려고 보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거 느끼려고. 아, 난 그래도 빌은 없어서 다행이다. 난 그래도 집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그거 느끼려고 보는 겁니다. 그거 느끼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자신의 인생이 뭔가 불행하다 느낀 사람은 항상 아래를 보세요. 위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든 경험을 해보세요. 힘든 경험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택배 상하차 같은 일하다가 배달 일하잖아요. 날라댕길 것 같습니다. 정말 날라댕길 것 같아요. 왜냐? 상대적으로 일 편하니까. 배달 일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뭐 생산직이나 택배 상하차 가가지고 며칠 일하고 다시 배달해보세요. 그러면 배달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걸? 그래서 인간이 있잖아요. 항상 위만 볼게 아니라 아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살면 내가 행복한 게 맞는데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지금 젊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그 힘든 행복을 모르고 살면요, 나이 먹어서는 행복을 아예 모르고 삽니다. 살면서 뭔가 감사함을 모르고, 그리고 뭔가 귀가 없는 인생을 살면 나이 먹어서는
최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삶을 살면서 멘탈을 잘 지키는 사람들 얼마 없을 거예요. 나 여자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 여러분들 통계청에 남아있는 이제 여자분들 결혼 적령이 지난 분들 미혼율 보더라도 높단 말이에요. 남자도 솔직히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사실 여자가 더 걱정인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결혼 못하신 분들 중에 능력이 좋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어떤 나이 먹어서의 삶에 대해서 그저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 아이 삶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 삶 살 수밖에 없어. 객관적으로 이거를 자신이 떠안아야 되는데 떠안게 되면 멘탈을 제대로 잡고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이 행복하니까 행복할 때 뭔가 해놔야 돼요. 젊을 때 행복할 때 해놔야 됩니다. 젊었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행복을 얻습니다. 젊어서 건강할 때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놔야 나이 먹어서도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것보다 아랫단계 내려가게 되면 내가 이것보다 돈 벌기 힘들어지면 소득이 감소하면 내가 이것보다 주거환경이 나쁜 곳에 살게 된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빚을 못 가게 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